4개 컴퓨터. People detail page before we had. 구독해 주세요. Like 좋아 주세요. Subscribe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일어났고 오늘은 한국에 와서 제 일상 루틴을 한번 하루 종일 보여드리는 그런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 11시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씻고 오늘은 친구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 그걸 준비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암막커튼 써놓고 항상 자거든요. 암막커튼은 저의 인생템입니다. 특히 저는 밤에 일을 하고 새벽에 자서 아침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하고 자야 돼요. 저 아까 보호색이죠. 벽지랑. 엄청 엄청 오래 전에 제가 골라서 한 벽지랍니다. 그때는 되게 핑크를 엄청 좋아했나 봐요. 지금도 핑크를 입고 있지만 아무튼 얼른 화장을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지 이게? 어두운 색이랑 밝은 색 좀 섞어서. 머리가 산발이야. 묶고 갈까요? 자, 준비를 다 했고 핑크색을 입으려니까 제 머리가 너무 칠흑 같네요. 조르지오 아르마니 약간 다홍빛 나는 거를 한번 발라볼게요. 오늘 약간 머리를 묶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오늘 목걸이는 이렇게 아나루이자를 했고 오늘 또 팔찌랑 반지를 하고 갈 건데 짠! 너무너무 예쁘죠? 이거 어디 거게요? 아나루이자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예뻐서 시킨 거고 뭔가 꽉 찬 느낌? 이것만 하는데도 이거를 오른쪽에 할 거고 짠! 뭐 지금 약간 좀 약간 도산 쪽 가면은 있을 스타일? 낯선 룩인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다음은 정말 정말 예쁜 거예요. 짜잔! 이렇게 음각이 생긴 거거든요? 엄청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데 되게 음각이 패딩처럼 돼 있어가지고 뽀용뽀용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할 것 같고 세 번째 짠 이거 진짜 예쁘죠? 이거 진짜 너무 고급스럽죠? 이것도 같은 사이즈로 겟했는데 뭔가 더 이렇게 차라라한 블링블링한 스타일인데 제가 또 이런 볼드한 링을 좋아하잖아요. 너무 볼드하면은 맨날 끼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딱 적당한 두께로 되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새로 나왔는데 이거랑 이거는 진짜 꼭 가져야겠다 해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건 여기다 낄까요? 여기? 너무... 됐다. 이렇게. 이렇게 오늘 약간 금 많은 언니?
이번에 또 2월 달에 뭐가 있어요? 발렌타인데이가 있잖아요. 이번에 진짜 로맨틱하고 딱 적당한 굵기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렌타인데이 세일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꼭 들어가서 한번 봐보시고, 이런 거 팔찌랑 반지 새로 나온 신상품이 특히 많으니까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조금 늦어서 얼른 나가서 차를 타고 친구네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결국 리본 했어요. 리본 아나로이다로 도배를 했네요. 이거랑 크록스를 신고 운전하니까 느낌이 이상해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오늘 만나러 가는 친구는 다른 과지만 같은 대학교여서 교환학생을 같이 갔다 온 친구예요. 그래서 되게 유럽에서의 추억이 되게 많은 그런 친구입니다. 친구가 저희 집 근처에 사는데 단독주택에 살아가지고 되게 교통편이 편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를 모시고 그 교외에 있는 약간 큰 카페? 점심? 먹는 장소로 가려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저씨 왼쪽 아저씨 경비 아저씨 맞고. 누르고. 얼마간이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때 우리 영상 찍은 거 마지막 아니야? 맞아. 그때 우리 봤었지 그나마. 맞아. 진짜. 감성 감성. 이거 크로스 빼달라고. 크록스. 너 너무 예쁘게 입고 온 거 아니에요? 나 저 크록스 신고 왔는데. 야, 이거 바삭거리는 거 봐. 미쳤어, 미쳤어. 이거를 한 입씩 먹을 수 있게 그냥 자를까? 그것도 자랑. 괜찮은 것 같아. 열심히 집중하는. 그래도 이렇게 잘 나오는 것 치고는 가격이 괜찮은 편인 것 같아. 그치. 막 이건 얼마 안 하지. 너랑 로이 같이 제가 그냥 on a date with your girlfriend. 야, 어떻게 먹어야 돼? 어때? 매콤하지 않아? 마음이 평화로워지네. 와, 나왔습니다. 이거는 묵라떼. 이거 크림을 먼저 이렇게 떠먹고 그 다음에 마시래. 약간 튀김자 뭐가 들어갔나 본데? 그니까 감성 감성 한 스푼. 너무 고소해. 저번 약간 나 그래서 처음 먹었을 때 뭐 아니 안 되고 맛있는데 두 번째 먹으니까 고소한 게 더 많이 들어. 여러분, 저는 몰골이 카페에 친구 만나고 갔다 와서 화장을 다 지웠고 운동을 좀 하고 저녁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운동을 좀 사이클을 좀 타겠습니다. 3일차 완성했습니다. 예! 완성! 아이고, 요리사네, 요리사. 우리 딸은 요리사. 짠! 오, 잘 따르네. Thank you, 주비. 맛있게 드세요. 오, 맛있어. 이거 맛있다. 완전 엄마 스타일인데? 그니까. 와 진짜 조그매. 이렇게. 너무 귀여워. 한 입이야 한 입. 귀엽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8시 조금 넘었고 거의 9시인데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재택일지라도 캐나다 시간으로 맞춰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일을 하고 잠을 자는데 회사에서 편의를 봐줘가지고 원래 시간대로는 한국 시간 밤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해야 되는 건데 회사 측에서 이렇게 유두리 있게 그렇게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국 시간으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는 방금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엄마의 사랑이 담긴 귤을 들고 방에 왔어요. 제 세팅을 보여드리면 완전 이거 진짜 오래된 책상이거든요. 여기서 4개 컴퓨터 4개를 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저 온 그 주에 다 해놨고 이렇게 늙은이처럼 2010년에서 14년 노래 모음 이거 들으면서 작업을 합니다. 한 달 정도 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처음 날에는 되게 초반에는 피곤했는데 할수록 뭔가 이렇게 하루를 되게 이렇게 쪼개 쓴 느낌이라가지고 이런 루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만 이렇게 최대한 하루를 안 버리려고 계속 이렇게 알차게 뭔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은 더 하루를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일단 귤을 먹으면서 일을 계속 하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잠옷은 조금 회의하기 그래가지고 이 후드티로 바꿔 입었어요. 아이, hey, good morning. Hey. Good morning. It was good fun. Like the cafe was so cool. I don't know if you saw the stories. Like it was like just like gallery, art gallery. What was it? I can't see. Gokushin or something? Gokushin. Gokushin. What's Gokushin? Is that a type of shoe? No, it's not a type of shoe. It's like an old expression in Korean where it's like a brand new shoes, but like even my parents' generation used to use that term whenever they got like a brand new one. Is it only shoes? Yeah, so 신 is shoes. Oh, was it 신발? And you can say 꽃가 옷. 옷. 꽃가 what? 옷. What does that mean? It's clothes. New clothes? Oh, new clothes. Okay, yesterday I did some design changes on the video section one and people detail page before we had talk with Obeid. Lily and I finally synced on the TNC thing on SSO and we're gonna have actually another huddle for like a bit more minor questions after this call. Meeting wise, Obeid. I'm going to turn the computer off the bed. Now it's 4:30. So this is my common routine in Korea. I hope you enjoyed it. Tomorrow is the weekend, so let's play hard and have fun. So we'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